박정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조은지 아나운서. 네, 한국도로공사 박정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23득점에 무려 46%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. 팀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. 오늘 활약으로 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좀 어떻습니까? 저는 오늘 좀 제가 중요한 순간에 범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연습할 때부터 좀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모든 선수가 다 집중해서 한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승리 요인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1세트부터 어나이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한 게 가장 중요했지 않나 싶습니다. 좀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? 저희가 일단 사이드 블킹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비로 좀 잘 잡자고 했는데 정원이랑 저기 효인이가 블킹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좀 블킹 좀 잘한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네, 사실 최근 조금 컨디션 난조로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박정화 선수입니다.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맹활약을 보여줬는데요. 좀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다시 컨디션을 좀 찾은 것 같나요?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 더 잘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중이고 저희가 이제 또 경기가 계속 퐁당퐁당 울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사실 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선수 빈자리를 채우고 좀 버텨내면서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. 좀 남은 시즌 각오 한마디만 들려주시죠. 저희가 이제 아직 늦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까지 어떻게 잘 진출해서 꼭 챔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정화 선수 만나봤습니다.